청와대 내부에선 이미 지난 2014년 초,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면서 박 대통령을 만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당시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안봉근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을 전면 부인한 거짓말을 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황규락 기자의 보도입니다. 청와대 내부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 2014년 초.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조응천 비서관과 오창유 행정관이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만난다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당시 청와대 관계자 A 씨는 지인들에게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만나는 게 사실이면 큰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비선 실세가 있다면 막아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문고리 3인방과 가까운 사이였던 A 씨.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을 직접 만나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청와대 관저에서 만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. 그런데 정호성 비서관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는 것. A 씨는 당시 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안 비서관도 부인했습니다. 그리고 몇 개월 뒤 최순실 씨의 전남편 정윤혜 씨의 국정 개입 문제를 제기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은 입을 꾹 다문 채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을 숨겼습니다. A 씨는 주변에 2014년 초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이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지금과 같은 국정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.